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좀 만들었죠. 네, 그렇죠.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탈북할 때 공포의 기억과 정착할 때 힘들었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이 자리에서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재거듭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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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모의 여자분이 이렇게 또 나와.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백지혜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면 2010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북한을 떠나기는 2006년도에 떠났고. 그리고 예, 이제 떠나게 된 계기도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북한을 탈북하게 됐고 그때 상황에 너무 힘들던 상황도 있고 아팠던 기억도 있고 해서 이제 중국에 와서 다행히도 이제 그때에 너무 이제 어리기도 했지만 몸무게도 엄청 작았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때 교회에 팔려갔었어요. 아, 교회에 가서 4년 동안 살다가 2010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됐어요. 오늘 그런 힘들었던 기억들,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 훌훌 털어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죠. 북한에 계실 때 고향이 어디셨어요? 고향 양강도 해산이에요. 아, 양강도 해산. 네, 장백현에서 이제 우리 고향에서 딱 보면 중국 장백현이 딱 보였거든요. 어, 양강도 하면 또 유명한 게 감자 아니겠습니까? 노래 한번. 아, 감자? 아, 감자? 왕 감자? 유명하죠. 네, 잘하네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히 소개 혹시 들었고. 저희 그 방송 혹시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탈탈탈. 저는 이거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애청자시구나. 네. 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네. 아, 쭉 봐주세요. 네, 아, 그래야죠. 저희가 오늘 백지혜 씨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잠깐 댓글을 언급을 또 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어, 전화가 잠깐 전화가 와서 오네요. 네, 전화를 받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전화 그 끄셔도 되는데. 어, 백지혜. 역시 리얼이야. 아, 전화 오셔가지고. 네. 받으셔도 돼. 받으셔도 돼요. 아니요, 안 받아도 돼. 한강이가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네. 진동이나 무거운 거. 네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댓글이. 네. 상당히 많이 달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 저는 이제 아 제가 어제 그제 또 이만갑을 잠깐 나갔었습니다. 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이 제가 또 거기 나와서 반가웠다. 이제 탈탈탈에서도 봤는데 이제 또 이제 거기서도 나왔으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이제 좀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네. 네, 많이 참고하시고.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댓글이 있는데 댓글은 아니고 이분이 이제 아예 메일로 보내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제 배나티비 만들어 가시는 이제 유성 설아 씨 그리고 탈북자분들 사회까지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만들어가는 북한 이야기에 많은 공감과 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송에 멀지 않았고 그나 멀리에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비드 킴 님께서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보내셨다고. 저희 방송을 미국에서까지 네,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애착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분이 미국에서 아, 뿌듯합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네. 진짜. 네. 또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미국, 캐나다 뭐 중국 어디서든 또 북한에서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입니다. 자, 그럼 네, 오늘 본격적으로 백지혜 씨의 이제 탈북 스토리 들어볼까요? 아, 우리가 또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동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기본 제가 그 탈북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하면 네. 이제 13살 때 엄마가 이제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고 그러니까 엄마가 13살 때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흔히 그거 보고 이제 사춘기라고 하더라고요. 13살 이렇게 되면.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게 사춘기인지도 모르고 지나버렸어요. 저희는 사춘기란 단어가 없죠. 없었죠. 예. 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창 이제 방랑도 하고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보름씩 막 집단 들어오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했던 일이
압록각이라고 해서 전에도 이제 이만갑에도 나갔었는데 압록각에서 이게 접대원을 했었어요. 아, 봉사원을 하셨군요. 예, 그 압록각이라고 하면 또 해산에서는 유명하거든요. 이제 면옥이라고 해서 국수를 해서 파는 곳인데 그쪽에서 이제 접대원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또 일이 생겨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좀 있다가 살아야 되니까 밀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계에 어떤 밀수를 했는지 잠깐 소개를 저는 다 했어요. 뭐 니켈부터 시작해서 아, 니켈을 처음에 예, 처음에는 그냥 동, 아, 뭐, 동. 예, 이런 거 팔다가 니켈이 어떤 식으로 니켈이라는 게 이렇게 네모나게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그런 것도 어따, 밀수를 하나요? 어따 쓰는 건지 제가 화학 원소기표에서만 보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니켈이라고 하면 그게 엄청 비싸요. 아. 북한 돈으로 해서 비싸고 중국에 넘겨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좀 하다가 좀 이제 걸리게 된 이제 아, 사례가 있어서 단속이 되셨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망해버렸죠. 망해버렸어. 아, 예. 뭐, 망해버리고.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동이나 니켈 이런 금속을 북한에서 팔다가 걸리면 엄청나게 그쵸? 큰 처벌이 주어진다.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이제 국경 경비대를 딱 끼고 하니까 아, 군대랑 이제 경비대, 예. 경비대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한개 대대 연대를 딱 끼고 하니까 걔네가 이렇게 망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풀썩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북한에서 떠나게 됐어요. 아, 그것도 이제 엄마도 없었고 우지할 분이 예 저는 혼자 왔는데 팔려왔죠. 그때 그 언니하고 제가 따르던 언니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야 중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돈 벌러 가지 않겠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꺼두김에 이제 서가가지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팔린 거예요. 모르셨구나. 네, 조선족 집에 장백현에 딱 갔는데 저도 이제 그 눈치를 딱 보면 아 이게 조금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들었어요.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 저 어리고 저 몸무게도 저렇게 작고 약 이제 어리다고 하는데 나이가 당시 19살? 아, 19살. 네, 19살, 20살 그러니까 마누라면 한 그때 한 20살 이렇게 돼 가지고 갔는데 대부분 우리 이제 여성들이 가면 중국 한족들한테 다 팔려 가잖아요. 그래서 애도 넣고 막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그때 제 몸무게가 36kg였거든요. 아, 엄청 마르네요. 되게 한유미 씨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아 저번 주에 네. 제가 좀 이렇게 36kg에 키도 엄청 작았었어요. 지금도 워낙에 이제 작은데 귀여우세요? 작아요. 근데 그때 상황에 이 사람들이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처녀도 아니었어요. 예, 애였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성숙 단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예 뭐 애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집 보내서 어떻게 하겠냐 해서. 그래서 딱 하게 된 게 장백현에 장백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번에 살해되셨거든요. 그 이제 장백현에서 예, 그 목사님이 저를 받으셔가지고 살해요? 예, 그 북한 이런 데에서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 이렇게 딱 넘어오면 받아서 이제 한국에 보내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많은 그 일을 했었어요. 때문에 잡히셔서 예. 근데 그때 제 꼬임수에 있게 돼가지고 이번에 들었더니 이제 그 장백현 어디에서 이제 시신을 찾았는데 봤더니 이제 살해된 거로 추측이 된다고 그때 아이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돕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저도 이제 그 도움을 받은 1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장백현은 너무 무섭고 어느 순간에 잡힐지 모르니까 단동에 있는 그 펑청 봉성신이라고 있어요. 중국말 잘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조선말 말하면 F 발음이 정말 좋아요. 펑청 네. 단동 펑청시라고 해서 봉성이거든요. 여기 말로 하면 봉성 봉성 네. 봉성에 있는 봉성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갔죠. 처음에는 저는 그냥 간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돈을 주고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북한에서 딱 넘어오면 북한 사람들한테 판 사람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교회에 돈을 요구를 했던 거니까 교회에서는 또 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와.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헌금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돈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구출이 된 영혼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머리에도 안 들어가고 이 교회라는 게 대체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때 어린 나이에 막 나가서 놀고 싶고 중국에 대해서 막 궁금하기도 한데 정말 4년 동안 살면서 흔히 뭐 노래방도 가고 다른 친구들은 뭐 PC방도 가고 가봤더라고.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시장 뭐 이렇게밖에 못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아 한국에 가자 해서 네. 아 그러면 교회에 계시는 동안 한 3년 동안은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한국에 올 생각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길도 몰랐고 알료를 안 줬었어요. 아, 왜냐하면 저를 그냥 이제 북한에 내보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키웠던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구출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죠. 네, 그냥 거기에서 주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렇게 등본을 이제 다 만들고 중국 신분을요? 네, 중국 신분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단계를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한족하고 조선족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족말을 중국말을 빨리 배웠어요. 6개월 만에 터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씨는 못 쓰지만 다 말로는 이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면 충분히 하시는 중국어를 가능하신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니하오 뭐 이러면 프리토킹이 가능하다 네, 그게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중국말도 이제 한 거의 6개월 동안 TV만 봤어요. 영화. 영화를 보면 밑에 글도 나오고 츠판 하면 밥 먹자. 예. 수이지어면 자자. 뭐 이런 중국어 교실을 예, 아, 저 지금 예. 잠깐 중국어 방송을 진행하는 느낌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영화도 많이 보고 중국에 대해서 터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영화는 안 보셨나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영화는? 봤죠. 천국의 계단. 아, 네. 역시 사랑은 돌아왔던 거야. 이거 네, 역시 유명하죠. 그 마지막에 그 여자분이 이제 눈 멀어가지고 네. 때 저도 펑펑 울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구나. 그래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는데 길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 딱 오게 된 계기가 저랑 같이 온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5년 전에 온 이제 강철이라는 동생이 한국에 있으면서 얘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중국에 어디 이제 애기 보모로 이제 그니까 가정부로 이렇게 살던 애를 아, 그분이 찾은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면 그 네. 친구가 먼저 한국에 와 있고 이제 친구 백재 씨의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의 제 친구가 친구여서 아니라요. 아 그러니까 구출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이 택시를 가져가서 한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아, 네. 알고 보니 이 한국에 이 친구의 우리 교회에 온 친구의 친구가 아, 한국에 먼저 와 있다. 한국에 5년 전에 먼저 가 아, 그 친구가 강철이라는 친구가 네. 아, 돈을 이제 막 써가지고 중국에서 얘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 친구 역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가지고 은옥이라는 이름이 은옥인데 얘를 실명을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괜찮아요? 거죠? 아, 괜찮아요. 네. 얘를 좀 구출해 달라. 그래서 택시 타고 그 이제 중국 농촌에 들어가 가지고 얘를 구출해 왔던 거죠. 얘는 도망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한국에 가려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친구가 끌었어요. 얘를 데려오려고. 아, 너 한국에 와라. 그래서 끌다 보니까 그다음 이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 언니 나 한국 가는데 같이 가자. 나 언니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안 간다 그랬었어요. 안 간다고요? 바보같이. 예, 안 간다 그랬었어요. 왜 안 간다고요? 왜냐면 교회에서 저를 거의 딸 키우듯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많이 아껴주셨군요. 예, 막 이제 처음에 이제 밥할 줄도 모를 때부터 거기에 4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한가마 밥을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아 내가 이제 가면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 예 그래서 미안함에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이랬더니 내가 가면 전도사님 밥은 누가 해줄까 라는 걱정을 가지고 그런 거는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이게 마음상에
배신감이라는 게 아 내가 가면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껴질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갈 때 이제 간다고 얘기를 드리면 안 보내주시나요? 뭐 안 보내주죠. 아. 왜냐하면 이미 저는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 할머니들 새벽 3시에 가가지고 농촌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거기에서 와서 또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둘도 없는 신자였어요. 정말. 지금은, 네, 지금은 아니야 이제 교회적인 아, 이게 네. 신앙이 많이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80%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를 와서 한국에 와서도 교회 다니면서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좀, 그건 이따 2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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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궁금한데 이제 중국 신분을 따셨잖아요. 이게 네. 중국에서 이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아, 따셨나요? 알고 있다 따고 있던 중에 왔어요. 아, 따지가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죽은 사람을 대신에 그 아, 사람 대신 이렇게 이름 바꿔서 네, 그 사람의 신분으로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신분을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던 중에 제가 그때 그때 당시에 23살, 22살 이때였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자 이제부터 이제 신분을 이제 회복을 해야겠다 가지자 해서 그래야 이제 북한도 이제 되면은 한 10년 되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여권을 떼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런 준비를 하던 도중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어떤 경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온 친구가 걔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나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나 가고 싶습니다. 나 여기가 중국 아무리 이제 교회에 있다고 해도 이제 나쁜 짓 하고 이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감옥에서 이렇게 탈출했거나 이러면 대부분 교회 쪽으로 들어와요. 피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한 세 번을 겪었는데 3년 살면서 그 한 번은 도주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전도사님이 나가라는데 못 나간다. 나 이제 도주를 했다는데 경찰차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까지 물어보면 저도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게 지금도 한국에 온 지 이제 6년 됐지만 지금도 이만 경찰차가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숨짓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팠던 그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아 나 정말 그때 무서웠거든요. 나 북한에 가면 부모님도 없고 정말 혼자인데 그래도 외동이세요? 그러니까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있는데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정도 좀 없고 그래서 참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북한에 만약에 잡혀가도 아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나 혼자인데 거기 가면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그래, 나 무조건 잡혀가면 안 된다. 여기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예, 꼭 참고 있었어요. 4년 동안을. 그래서 한국에 이게 그 친구를 통해서 누나 저보다는 어리니까 누나 오세요.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 오면 누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오세요. 중국보다는 훨 나아요. 나도 그 교회를 통해서 왔는데 오세요. 아 강철아 내가 일주일만 딱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릴게. 그래서 은옥이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일주일만 딱 버티고 있어보자. 그리고 거기서 답이 나오면 떠나자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정말 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 가라 이런 그러니까 그냥 사인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 교회를 4년 동안 보다 보면 이게 미신을 믿어도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 딱 있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렇게 그 뭐지? 막 마귀들 있잖아요. 악마들이요. 예, 막 이게 뱀도 보이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그런 게 막 보여가지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한 2년 될 때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이제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에 얹고 이제 기도 드리고 하는데 그때 엄마를 위해서 처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눈을 딱 감았는데 앞이 밝아지더라고요. 어. 어두웠던 그게 눈을 감으면 밝음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손길로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느 곳에서 어떤 고생을 할지 그걸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고 참 그때 방언도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방언이 터졌죠?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막 하고 이제 나오고 하니까 그냥 하고 있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딱 기도를 했는데 앞이 밝아지더라고요. 아 너희가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앞날을 밝혀주시나 보다. 아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셨군요. 예. 근데 그때 상황에 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하나님 나 제가 앞으로도 가면 그 기도 딱 한 가지였어요. 북한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면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신학 공부는 못했습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신앙이 많이. 네, 신앙이 아주 네,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니다. 네, 지금 항상 감사.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네, 내 발로 내 몸이 성에서 온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인도가 없었으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네, 왔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나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 다 잘하세요. 근데 오늘 느낀 건 되게 차분하고 어, 긍정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 교회 설교를 하시는 느낌으로 아니, 굉장히 안정을 찾는 네, 말씀하신 것 되게 네. 긍정적이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이 겸손하시네. 2부에서 2부에서 이제 신앙이 왜 떨어졌는지 네.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셔서 네. 이제 빚을 딱 받고 나서 빚을 받고 네. 네, 그래서 빚이 중요한 거죠. 떠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중국 돈 딱 500원을 가지고 동생하고 옷 몇 가지 딱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떠날 때 전도사님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간다고 하고 나오셨어요? 뭐 편지를 써놓고 아, 편지를. 편지를 두 장을 써놨어요. 정말 지금까지 저를 딸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기 그때 그 사연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찰차가 올 때마다 나는 심장이 절반이 쪼개지는 것 같고 막 무섭고 그 두려움에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제가 꼭 전화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기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엄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떠났거든요. 그 줄거리가 다 있는데 말하자면 끝이었고요.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이렇게 신양을 거쳐서 장춘 뭐 해서 베이징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이제 중국말을 알다 보니까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심양까지 오세요. 또 이렇게 집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두 명, 세 명 저가 있어요. 우리 저가 마지막에 모이다 보니까 12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랑 은옥이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한 명 심양에서 한 명 만나가지고 또 장춘에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합친 게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걔랑 정말 딱 500원을 가지고 떠났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가는데 솔직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의외로. 그 심양까지 집합할 때는 그 브로커가 버스. 없이 네. 본인들끼리 네. 알아서 중국말로 이제 물어보고 서양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눈치 없이 마구 물어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냥 이제 태연하게 아닌 척 가면 정말 허리를
어깨 쫙 펴고 아, 그때 했던 진짜. 것처럼 약간 그냥 어 당당하게 당당하게 어. 한번 보여주시죠. 취소 양 저마저 이렇게 하고 아, 어, 버스 뭘 타야 되냐 아.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알려줘서 3시에 이러고 또 가가지고 아 전 3시에는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건 알아요. 부커치 부커치 이러면서 딱 했는데 표를 사가지고 두 명이 떠나서 심양에 갔어요. 한국 분이 사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밥 주고 거기서 기다렸는데 다 한 분이 거기에 이미 있었고 네네. 그래서 세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저는 올 때 저처럼 돈을 안 가져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그나마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황에 제 돈을 관리해주는 분이 사모님이었어요. 여기 한국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요. 돈을 관리를 돈을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네. 매달 이제 돈을 그나마 이제 마트에 나가서 24시 마트라고 해서 한국청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만 모여 사는 한국청인데 24시 마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한 달에 한 600원씩 받으면서 아 교회에서 아, 일하실 때 네. 알바를 하신 거구나. 예, 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제 일을 시켜주셔가지고 2008년도에 제가 딱 한국에 오기 전에 언니 도와준다고 장백현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북한 땅을 보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도 못 주고 왔어요. 국경경비대가 이제 딱 넘기려는 찰나에 이제 그 대대장이 딱 오니까 발로 그 짐을 빵 쳐버린 거예요. 언니가 그때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아기 낳은 지 7개월 됐다. 그래서 거기 장백현이 본 그 백화점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이제 아기 분유병 분유 거기에 돈 3,000원 딱 넣어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포장을 했거든요. 아기 띠까지 해서 포장을 해서 담배 홍매 담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중국에게 노란 게 각 홍매 담배라고 있어요. 그거를 두 가게 아, 두 보로 이제 두 보로를 사주고 사탕을 그때 6kg인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 하나도 못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건을 먼저 보내고 얘네는 그걸 받았던 거죠. 근데 압록강이 그때 12월 달이었는데 눈이 와서 펑펑 와서 압록강이 땡땡 얼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물이 흐르고 그래서 밧줄을 보내면서 짐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대대장이 온다고 뻥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둥둥둥둥 돈 3,000원에 그 물건까지 거의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떠내려 보냈죠. 그 잡은 사람 땡 잡았어요. 근데 참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정말 울었거든요. 그때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눈이 펑펑 정말 거짓말 아닌데 이만한 눈들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장배까지 이렇게 구출해 주셨는데 또 잘 오게 해주셨는데 이 돈을 못 보낸 것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 이 돈이면 언니가 그나마 좀 살 수 있는데 막 그 언니는 아기 얻고 거기 7개월 된 아기를 얻고 거기 서서 동뚜기에 서가지고 저보면 우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막 울면서 그 생각을 했을 때 아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또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돈 관리를 안 하고 전도사님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엄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돈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제 손에 영돈이란 딱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500원을 들고 그냥 왔어요. 그래 달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뭐 이유를 그러면,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아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돈 왔는데 후회는 다 사모님이 한국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다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아, 다 돌려주셨어요. 되게 착하신 네. 분이시다. 사모님이 그러니까 교회 저희 교회 삼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거기 사모님들은 진짜 천사였어요. 아. 한국 교회 그러니까 제가 한국 이제는 국민이지만 한국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중국에서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믿던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아,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한 분인데. 믿는 하나님이요.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중국에서 정말 애절하게 정말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믿는 그 하나님이 달랐어요. 근데 이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 뭐 한국 중국 이런 걸 떠나서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교회 단체가 이단도 있고 네. 뭐 이제 뭐 그쵸. 그런 게 있으니까 살짝 좀 안 좋은 단체를 한국에서 만나셨던 것 같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 언누리교회 갔었습니다. 거 2부에서 얘기합시다. 네. 다시 풍겨야죠. 그래서 네. 태국으로 오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장춘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또 에피소드죠. 그게 그러니까 자필 우리 12명이 다 자필 수 있는 그런 아이고, 게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네, 일이 있었어요. 사연이? 베이징을 딱 지나가는데 베이징을 지난 먹나라는 데거든요. 먹나요? 네, 먹나. 이제 웬남 있잖아요. 웬남. 웬남이요? 네, 웬남. 윈난, 윈난이라고 해서. 베트남이요? 아니죠. 윈난이라는. 운남성. 예, 네, 윈남성. 아, 운남성. 네, 그러니까 저기 여기로 뭐 한국말로 뭐 운남이라고 하나요? 아, 거기서는 웬 윈난 이러거든요. 아니, 중국어, 윈난성. 중국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장벽을 지나면 그 윈난성 해서 이제 먹나라는 곳에 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차가 이제 딱 우리 지나가는 버스를 막은 거예요. 경찰 차가 한 세 대 왔어요. 왜서 막았죠? 근데 다 내리래요. 어떻게? 근데 그때 당시에 16살짜리 애도 있었고 16살짜리 애가 여자애가 두 명 있었고 철민이라는 애가 그때 다 학생이었거든요. 14살짜리도 있었고 16살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는 직행이다 보니까 중국말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 한 달밖에 안 있은 제 친구가 하나 또 있었어요. 걔도 중국말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데려가는 가이드라고요. 이렇게 그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브로커 이렇게 가든 가이드인데 얘네도 돈 받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주민 그러니까 중국말을 좀 하는 사람들한테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줘 가지고 나가라. 가서 뭐라고 해라. 근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나갔어요. 아, 신분증을 받으시고 네, 받고 나갔어요. 내렸거든요. 이렇게 받아 내리라고 해서 신분증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딱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네. 우리 12명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딱 갔는데요. 신기한 게요. 어디 가냐고 예, 주민 그러니까 신분증을 감히 못 내보내겠더라고요. 내 이 신분증을 내놓으면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할머니네 집에 가는데. 신분증을 깜빡하고 뭐 챙겼다 중국말로 이렇게 했더니 하우 줘봐 가라 그러더라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뒤에 또 내 이제 저보다 두 살 어린 여동생이 또 내렸어요. 근데 걔가 엄청 섹시하거든요. 이쁘고 그때 막 가죽 재킷 입고 머리 파마하고 막 네일도 막 이렇게 글라데이션을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머리를 탁 쪘더니 어허토라 막 이러면서 술 많이 먹었다고 나어어어어아 저같으라도 가세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막 이러면서 차 딱 문을 잡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봤네요. 어 그런가 근데 엄청 이뻐요 걔가 은이라고 네. 이뻐요. 그래서 오래 후에 감탄했어요. 와 은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용기 잘하네 엄지척 이러면서 진짜 막 이랬었는데 얘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순간 무서우니까 오줌을 싼 애도 있어요. 거기에 버스 뒤에 숨어가지고 울면서 오줌 싸더라고요 바지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수영아, 연희야 가자. 됐어. 이제는 얼라도 돼. 이러면서 했는데 얘네가 버스를 타지를 못하는 거. 무서워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무조건 죽으니까. 근데 얘네도요 중국에서도 이제 도망쳐서 온 애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얘네가 발이 다 다쳤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럼 중국에서 팔려갔다가 도망쳤어요? 네, 얘네가 이제 집에 팔려가서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 두 명이 4층인가 몇 층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뛰어내린 거예요.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14살, 15살짜리 애들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거기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리가 다 다친 거예요. 다리 다쳐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찔끔찔끔하면서 걸는데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제 영 나오지 못한 그거 어디지? 북한에 네. 교두요 교두 응. 교두 교두?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오진 교와서 교와서 예,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임신매매 때문에 근데 아유. 집이 엄청 잘 살던 애인데 얘가 엄마가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살 곳이 없다, 힘들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얘가 이제 북한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울면서 계속 엄마는 잡혀 들어갔지 살아야 되겠지 하니까 엄청 그때 상황이 힘들었거든요 얘가.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면서 또
의외로 또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없는 돈에서도 간식 사서 걔네 먹이고 한참 클 애들이니까 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힘들었던 생각. 그래서 수영아 먹어, 연희야 먹어, 철민아 먹어 이렇게 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챙기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야, 나 오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죽었습니다. 나 저기 북한에 갔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속으로 이러면서 두 손 꼭 잡고 우리 침대에 누워오는 그 버스를 탔었는데 누워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 이후로 안 잡혔죠. 겨우 와가지고 먹나에 도착을 해서 3일을 왔어요. 그 먹나에 오는 데까지 3일을 버스만 타고 3일을 왔거든요. 또 먹나에서 또 이제 그 라오스 건너기 전에 먹나, 그러니까 윈난성을 지나서 거기에서 제 집합을 해서 또 버스를 한 3시간 타고 가야 돼요. 누워 자는 버스 3시간 타고 또 가면 먹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도착을 하니까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도중에서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버스 운전기사까지 다 사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돈 주고. 아, 그럼 그 이런 사람, 버스에는 전부 탈북자들만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말 일체 못해요. 말하면 혹시라도 거기서 신고를 할까봐 말도 못하고 3일 동안 오는데 벙어리처럼 왔거든요. 아이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속삭임으로만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엄청 지옥이었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진짜 공포스럽겠어요. 네. 근데 새벽 3시 4시에 했는데 얘네가 우리를 그 어두운 그 이제 폐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폐가, 이렇게 불도 없는 그런 폐가에 12명을 탁 쳐였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냥 가요? 네,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 막 이랬는데 제 휴대폰을 한 아이에게, 은이라는 애가 휴대폰을 딱 쥐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울었거든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지 했는데, 이 이제 다음날 한 새벽 아침 한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를 또 데리러 오는 그런 먹나 있는 사람. 아, 말을 해주고 가지 나쁜 놈들. 왜 그냥 가? 말도 안 해주니까. 아니,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말을 됐다. 좀 해주고 가지. 근데 우리가 어디 가냐 했더니,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탁 문 닫고 걸어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웠어요. 네, 정말 무서워. 밖으로 문을 잠그고요. 예, 폐가니까. 근데 오더니 그 열쇠를 또 넘겨줬나 봐요. 그래서 열쇠를 열어주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아침밥 다 굶고 점심에 이제 그 먹나에서 이제 돌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 그 사람네 집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12명이서요? 네. 그 집에, 중국집에서 일주일을 있는데, 밥을 그 알랑미 밥, 네, 알죠. 불면 태국에서만 먹는 그 밥. 그 밥을 이제, 그런 밥을 쌀로 이제 밥을 해주는데, 그때 상황이 나이가 어리니까 뭐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배고플 때죠. 네, 배고프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이렇게 주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 내라. 돈 내면 나가서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 돈 주면 사준다 이래가지고 돈을 또 이제 그 다행히도 우리 같은 저의 중국 돈 5만 원을 가지고 온 언니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네.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요.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겨울 말을 계속 꺼내는데. 네, 저 오늘 기독교의 네. 방송 컨셉을 가기로 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겨울 말을 하는데 그 언니가 5만 원을 안 가져왔으면 우리를 구출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를 딱 가서 악어강 건널 때 거기서 일주일 동안 땅인데 또 두 명이 왔어요. 말이 계속 빗나가는데. 아, 두 명이 14명이 왔어요. 그럼 모이신 네. 거네요? 12명에서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 됐어요. 두 명이 어떻게 왔냐면 거기서 이 언니도 이제 남편 피해서 이렇게 애를, 아들 하나 버리고 이제 그 언니는 16살에 애를 낳았어요. 살려고 하셨구나. 네, 16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그때 상황에 그 언니가 보니까 12살인가? 11살인가 된 아들을 두고 왔어요. 아, 중국에다 두고? 네, 두고 언니가 이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막 잡혔대요. 그 중국 경찰한테 막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막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에서 떨어져서 이 언니네도 다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출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오는 가이드마다 이렇게 다른데 그 언니네가 그 전 폐에 원래 같이 갔어야 되는데
다치다 보니까 우리 배에 끼어든 거예요. 아, 그때는 못 가고 다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언니들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라오스를 가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아, 그렇죠. 한 6시간, 7시간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을 이제 치료도 받고 거기에서 치료라는 게 뭐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쉰 거죠. 애들이 이렇게 다리가 팅팅 이만큼 부었으니까 허벅지만큼 부은 거예요. 이 발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었는데 와서 보니까 애들 이렇게 국정원이 오면 이렇게 적십자 병원 가잖아요. 갔더니 뼈가 막히 해서 기부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을 있은 이유는 다친 사람이 3명이니까 다친 사람만 3명이니까 일주일 동안 못 가겠다. 이 발로 6시간, 7시간 어떻게 걷겠냐. 걸어야 되니까 못 걷지. 그래서 했는데 일주일 후에 넘겨라. 라오스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넘겨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벽 저녁 6시부터 걸었어요. 아 저녁 6시 걸어서 깜깜한 밤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밤에 가지 않으면 새벽 이럴 때 가지 않으면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라오스에는 또 북한 대사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6시부터 걸었어요. 걸었는데 새벽 한 1시인가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거기 좀 50대 이모가 한 분 있었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딱 힘드셔서? 누워서 못 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끌고 갔어요 우리가. 완전 부추겨서. 예, 끌다시피 해서 갖고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살아야 된다. 애들은 그나마 발이 아파도 젊으니까 막 참고 건데 이 이모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아, 나 죽여라. 나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이 언덕 막 올라갔다가 또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거의 이렇게 굴러 떨어지듯 와야 되거든요. 그 산을 하나 이렇게 파는데 엄청 가파. 이래요, 아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곳을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모가 막 구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가서 찾아 가지고 데리고 가고 만신창이가 된 거죠. 온 옷이 아주 흙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리 다친 친구들 얼마나 아팠어. 그 친구들은 뼈가 아예 이제 바스라지듯 아프죠. 그게 그러니까 얘는 울면서 걸더라고요. 아,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언제 도착하지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러고 중국말은 모르니까 언니 언제 도착해요? 나도 몰라. 빨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라오스 거기 이제 가서 어느 또 폐가에 쳐넣는 거예요. 맨날 폐가에 데려가. 네. 나쁜 놈들.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그런 폐가에 또 이렇게 쳐넣더니 그 라오스에서 밥 도시락 같은 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 딱 떠나왔는데 라오스 또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왜냐면 거기서 자고 이제 악어강을 건너야 돼요. 악어강을 건너는데 중국 돈을 300원씩 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아 그것도 돈을 내야 돼요? 네,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간식도 사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없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상황에 그 5만 원을 가지고 온 이제 언니가 없었으면 그 언니가 대신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 언니가 의인이네요. 가자. 가자. 후에는 다 물어줬어요. 왜냐면 당연히 물어줘야죠. 네, 물어줬죠. 그래서 궁금한 게 만약에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300원 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없어. 모두가 그럼 못 가는 거죠. 정말요? 아니,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300원이 왔는데? 없, 근데요, 없다고 못 가는 이 사람들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 내놔라 이거예요. 알고 니네 있구나. 한 명이라도 뭐 안 내면 다 못 간다. 아, 전체가 못 간다 하니까 돈 있는 언니가 돈 있는 언니가 그럼 내가 내줄게. 가야지. 그래 했는데 또 생리,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를 하면 악어가 온다 하더라고요. 또 생리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몸을 다 감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 거의 이제 14명이니까 13명이 이렇게 감았어요 그 언니를. 감싸고 왔어요. 악어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어떨 때는 어떤 사람도 악어강에 빠져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섭고 떨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강 잘 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이러면서 또 기도를 하고 왔어요. 넘어왔는데 호흡벌판에 똥 내려놓고 가버리는 또 거예요. 갔어요? 네, 아니, 또 왜 자꾸 가? 그래서 우리 14명이 또 떨어졌어요. 거기에 라오스에 길가에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배낭 다 메고 그러고 있는데 한창 있는데 이제 그 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라오스 도로에 차가 딱 지나가는데 우리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세우더라고요.
뭐라고 라오스 말로 막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North Korea, South Korea, Go 했더니 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어, 그러니까. North Korea에서 South도 가자. 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사람 North Korea인인데 South Korea로 가려고 한다. 데려가라. 아, 그 의미였죠. 네. 그게 다 들어가요. 함축적으로. 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올 때 너정이 삼국 거칠 때 너정이 그 교통 경찰한테 잡히면 무조건 거기 치마 입는 감옥이라고 해서 또 들어가야 돼요. 메사이라는 감옥. 치마 입는 감옥은 뭐예요? 제수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안 좋으려니까 일이 안 되려니까 경찰 이 사람이 우리 태우고 경찰서에 간 거예요. 우리를.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서에 가서 그런, 또 뿌려놓는 거예요. 들어온 그럼 나라가 지금 라오스가 아니라 태국인 거죠? 네, 아. 라오스. 라오스 거쳐서 태국을 하잖아요. 아직 태국 안 갔죠? 아직 안 간 거죠, 태국. 아, 아직 안 갔죠. 아, 네. 네, 이제 먼라에서 라오스 건너가지고 이렇게 아거강 건너서 라오스예요. 네, 딱 봤는데 교통 경찰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지문을 막 찍더라고요. 찍더니 감옥에 처였는 거 우리를. 그러니까 그 화장실도 거기 딱 있는 그 철창 감옥 있잖아요. 처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내일은 이민국 가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 제 생일이었거든요. 10월 29일. 감옥 안에서. 네, 딱 생일이었는데 완전 죄수들, 그러니까 마약쟁이, 그 뭐 살인범 뭐 이런 죄수들, 그 죄수차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철창 이렇게 그 차를 태우더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라오스 말을 뭐라고 하는데 우리 라오스 말을 모르니까 번역 통역관도 없고 후에 알고 봤더니 벌금을 내면 보내주겠다. 그 얘기였구나. 그 돈을 재판을 하려고 벌금을 내면 보내주겠다 하는 거 우리가 말을 모르니까 no no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를 또 처였는 거예요. 감옥으로. 네, 다시. 감옥으로 여자 감옥과 수용소 같은 데 보낸 거예요. 거기서 12일을 있었어요. 12일 동안 치마, 그러니까 우리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제수복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옐로우 컬러의 뭐 반팔 티에 덥잖아요. 라오스가 치마는 그 와인 컬러 치마인데 이게 이 고무줄도 고급스럽네요. 와인 컬러. 이렇게 가지고 이 치마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아. 허리 부분이. 아, 그게 제수복이네. 네, 제수복이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다 마약쟁이에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라오스에. 그래서 그 여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이제 아침에는 체조를 하고 그 물밭, 이렇게 풀밭에 또 물도 주고 몇 번씩 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 갔는데 되게 특별한 제일, 거 예, 제일 못 먹었던 게 못 먹겠던 게 그 국이 나오는데 닭고기 국이 나오는데 향이 엄청 세요. 향신료 냄새가 예, 엄청나요. 그 풀 같은 걸 이렇게 막 넣는데 그 냄새 때문에 그 라오스에 또 고추가 있더라고. 고추 그러니까 제수들은 청양고추 그 여기 보면 엄청 맵더라고요. 그거 빨간 거 예, 작은 거 작은 거 그거 고춧가루를 낸 거 이렇게 제수들이 가지고 들어온 걸 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라고. 그걸 왜 먹으라고? 우리한테 너무 못 먹으니까 생각을 해서 그 고추기름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들여보내졌나 봐요. 착하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놔서 먹었는데 그건 매우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주 적응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냄새 때문에 계속 막 토하고 막 못 먹다가 제가 이제 그때 고춧가루를 막 나서 먹으면서 이제 먹었거든요. 12일 되니까 그 국이 왜 그렇게도 맛있어요? 아쉬우신 것 같아요. 거기는 숟가락이 없지 않아요? 다 손으로 먹으라고 아니요, 하잖아요. 숟가락 줘요. 아, 숟가락 줘요? 왜냐면 아니, 우리는 국물을 어떻게 손으로 먹어요? 노스코리아니까 이거 달라고 했어요. 현지인들은 다 손으로 먹거든요. 네. 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이 손으로 먹고 이 손으로 뒤를 봐요. 네. 네. 그래서 거기 휴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 맞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10일 만에 어쩌다가 나왔어요? 10일 만에 이제 이제 나오게 된 것도 또 메사이라는 감옥이 또 있어요. 거기에 또 일주일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메사이가 마지막 거정인데 거기가 마지막 코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라오스 와서 교통경찰에 잡히면 이걸 재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통경찰에 딱 잡힌 걸로 해가지고 날짜가 있더라고. 어떻게 되면 가야 된다. 그래서 메사이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경착역인 거죠 이제. 네. 거의 들어가는. 네. 그래서 12일 만에 메사이를 또 갔어요. 야, 우리는 이민국 가는가 보다. 우리 이제는 저 이민국 가는가 보다. 태국 이민국 가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 이민국이 아니라 또 우리를 차를 한 6시간을 태우고 가더니 또 다른 감옥에 완전 그 태국 차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태국인 태국인데 메사이라고 있어요. 태국 메사이라고 있는데 아기 북쪽에 제일 네, 위쪽에 있는 메사이라고 있는데 거기가도 이제 제수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한 6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우린 여기 뭐 여관인 줄 알았거든요. 들어가라고 딱 뭐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6,70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북한 분들만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대기를 하는 거예요. 칭사이라는 약간 감옥에 이렇게 남녀로 이렇게 나눠진 거고. 네, 남녀. 예. 네. 이쪽에는 남자고 야, 이쪽에는 여자. 예. 네. 여기로 가지고 태국에서 온 거예요? 네. 제 얘기 저도 이제 이쪽으로 와 가지고 네, 반갑네요. 지금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네, 그쪽 메사이라는 감옥에 네. 딱 들어갔는데 밥을 주는 게 딱 요만큼 줘요. 딱 한 술만 품에 없어요. 접시에 밥, 반찬 요렇게 해서 주는데 제수밥인 거예요. 딱 그걸 줘요. 그것도 더 달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쫙쫙 굶은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사주지도 않고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아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기들도 막 배고파하는데 아기한테 밥 좀 더 달라. 근데 태국 밥은 신기하게 후 불면 날아가니까 진짜 배가 진짜 금방 꺼지거든요. 한 10분 되면 또 배고프고 막 이러는데 먹고 돌아앉으면 배고파요. 근데 있잖아요. 제일 부러웠던 게 나가는 언니들. 한국어. 번호를 불러요. 누구 뭐 몇 번 해가지고 가요. 이번 주에 한 15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 줄을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에 다 거의 다 빠지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 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민국에 그때 당시에 250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민국에서 비행기로 한 번 빠지면 또 이 메사이에서 데려와서 또 이제 있다가 또 한국에 거기에 가고 하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저로 간 거예요. 얼마나 계셨어요? 일주일 있었어요. 태국에요? 그러니까 메사이랑 감옥. 아, 아직 이민국에 안 갔어요. 아직 안 근데 메사이랑 감옥에 딱 있었는데 그 메사이라는 감옥에서 또 돈을 500원씩 내래요. 차를 타려면 네, 마지막 날에 돈 500원씩 내라. 태국 돈. 아 중국 돈으로 500원씩 내라.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때 한국 사람이 왔더라고요. 브로커라고 해서. 왔는데 그 이제 그분이 돈 500원씩 안 내면 다 못 간다. 한 명이라도 못 내면 다 못 간다. 한국 분이요? 네, 한국 분이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한 명이라도 이 돈을 못 내면 니네 못 간다. 다시 저쪽에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또 언니가 돈을 다 꺼냈어요. 야, 내가 내줄게. 가자. 이래가지고 떠났어요. 저녁에 차가 왔더라고요. 제수차 같은 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떠나서. 거기서 12시간인가 타고 방콕까지 들어가는 네, 방콕에 거. 갔어요. 방콕 이민국에. 네. 이민국에 들어갔는데 얼굴부터 시작해서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구멍이라 구멍 새까매진 거예요.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네. 이게 북한처럼 이런 이게 이런 네. 그런 차를 탔어요. 근데 그 타고 딱 갔는데 완전 그러니까 뗏물이 막 엄청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민국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20명인가 있었어요. 태국 감옥에? 네. 220명인가 있고 우리 조가 들어가니까 거의 한 240명 넘었거든요. 아, 그 기싸움이나 텃세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네.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에 그러니까 생활을 그러니까 제일 나이 있는 언니가 한 명이 빠졌었어요. 우리 조에서. 그 언니가 가서 자리를 다행히도 우리만 있을 수 있는 자리 그것도 맞아요. 자리를 사야 되거든요. 돈 주고 다 주고 팔고 그러니까 거거든. 가는 언니들한테 먼저 돈을 주고 이 자리에 우리 애들이 오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 이제 또 다른 이제 식구가 끼웠으니까 그 언니네 것도 안 사놔가지고 대신에 나는 또 그때는 완전 신자였으니까 대신 앉으라고 나는 이쪽에 또 나와서 발 끝쪽에 이렇게 화장실 네, 쪽에 또 있고.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빠지면 또 자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얼마 주면 막 그러니까 이쪽에 밥 사 먹는 게 철창 있는 쪽은 좀 시원하니까 그쪽은 사람도 볼 수도 있고 구경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런 누가 게 정한 걸까요? 거기 방장님이 거기 있습니다. 방장님 있어요. 아. 방장, 부방장 아, 그리고 알았어요. 음악반장도 있고 그럼 그분들도 가실 거예요? 다음에 네,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아 자리를 이렇게 서열 관리가 다 있습니다. 네, 서열 관리인데요. 그게 거기에 있을 때만이지
한국에 오면 따당해요. 그렇겠지. 그 사람들 싫어하니까. 국정원에 딱 들어오면 따당해요. 아, 저 혹시 그 몇 년도에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2010년. 아, 2009년 12월 달. 그때 이제 태국 한방에. 예. 그때 그때가 이제 제일 성수기 그렇죠. 기간이었고. 근데 아, 거기는 네. 춥다는 게 없고 태국은 아, 엄청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막 덥죠. 이제 땀띠 나고 분을 항상 발라야 돼요. 분 바르고 막 땀띠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도 막 자고 하니까 샤워도 못 하고 막 이러니까 20일을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기 기간이 그 동안에 이제. 북한 정말 북한 사람이냐 아니냐 국정원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딱 갔는데 저는 정말 아 이제 애석하게도 나를 이제 뭐 누군가 이제 나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증을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갔는데 고향이 어디냐 좀 엄청 무섭게 하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 예, 양강도 해산입니다. 언제 넘어왔냐 어느 학교 다녔냐 다 물어본 거예요. 너희 거짓말이지. 그러면 완전 얼음장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울었었어요. 그래서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국정원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를 보증선 분이 우리 제가 압록각에서 접대원 했었다 했잖아요. 그 압록각 지배인 남편이 나를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먼저 오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다고 이런, 확인 전화를 다 돌리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얘를 아냐. 그러니까 오 그런 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 너 올라가라. 보증이 안 되면은 그러면 뭐 계속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요. 보증 때까지 보증 서줄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한 그, 3개월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1년 기다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네. 한국에서 보증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계속 기다리면서 체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국 사람들도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오는 사람들 속이고 오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근데 국정원에 딱 들어왔는데 그 이제 아시아나 항공 국정원 얘기는 아직 안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데 네. 이제 태국에 어떻게 보면 딱 마지막에 관문 이제 태국 감방에 네, 딱 감문. 들어왔잖아요. 네. 사람이 많고 생활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안정감을 많이 찾으셨거든요. 그렇죠. 이젠 살았구나. 살았구나. 한국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아, 이젠 살았구나. 이제 철창이어가지고 아, 오늘 고생했어요. 그 국정원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오늘은 참 고생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대기관 되면 우리 한국에 갑시다. 좀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뭉클했어요. 울었어요. 뭉클하다. 그때 막 울고 지금은 참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눈물이었거든요. 참. 근데 아까 제가 뭐 그 라오스 건드면서 얘기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울 뻔했거든요. 되게 이게 다들 그리고 너무 이제, 네. 힘들게 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항상 이제 들으면 항상 준비를 하고 들어요. 또 혹시 내가 눈물을 흘릴까봐 민폐가 될까봐. 근데 저도 이제 워낙에 안 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저도 혼자고 이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속 살고 있으니까. 제일 외롭거든요. 명절 때 되고 추석 되고 이제 먼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렇게 되면 아 정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참... 저랑 같이 있어요. 저희도 갈 데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외롭습니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 집으로 놀러 한번 오시고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데 자꾸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아시아나항공 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일부에서 하고 같이 이제 혼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혼자거든요. 네.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정말 100% 공감할 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추석, 네. 설 이럴 때마다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고 그리고 제일 보고 싶을 때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 생일 이러면 생신 때면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도 챙겨야 될 때 못 챙기고 자 어머니가 이렇게 북한 제일 기억 남는 게 북한을 떠나서 올 때 마지막으로 엄마 산소에 갔어요. 술 한 병에 오징어에 사과를 사가지고 가서 엄마 묘를 이렇게 끌어안고 엄마 내가 이제 떠나면 언제 엄마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말 딱 한마디를 남겨놓은 게 이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두 글자에 너무나도 이제 저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다. 어떨 때는 진짜 하늘 쳐다보면서 엄마 나 보고 있어? 이렇게. 예.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국 이제 대부분 한국 친구들 사귀고 이러면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딱 내 엄마 같더라고요. 내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줬겠지? 이렇게. 예. 아, 너무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네. 항상 그러거든요. 엄마가 생기면 스카프 하나 사주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막 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딸이랑 엄마랑 다정한 울어요. 모습 봐도 눈물 나죠. 네, 울어요. 나는 정말 울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누구한테 상처 받았대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울지 말자. 눈물을 함부로 보이지 말자. 누구한테 약해 보이게 하지 말자. 이런 게 인이 백인 사람이라 조금 웬만해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 하는데 드라마를 볼 때만큼은 누군가 아파서 우리 엄마가 암 걸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자궁암은 암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자궁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야 우리 엄마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좀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어. 그래서 그런 마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참 예. 이제 잘 하늘에서 잘 사시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 진옥이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진옥이랑 저랑도 이제 6년 전에 네, 6년 전부터 네, 한국에 와서 걔는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친구로 이렇게 계속 지내고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친구하면서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잘할게.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네. 엄마 잘하겠습니다. 아픈 네. 얘기 있고 또 너무 슬픈 얘기도 있었고 1부 여기서 이제 간단히 네. 하고 2부에서 아시아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네. 네. 네.